경기도 판교에 조성되고 있는 제2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한데 모은 집적도시로 개발됩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에서 선보인 데 이어 조만간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통, 군사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 뒤늦었지만 역시 연구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신산업 분야입니다. 최근 쓰임새가 부쩍 늘어난 3D 프린팅이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도 마찬가지. 이런 첨단 4차 산업기술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모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경기도가 최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2판교 활성화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판교밸리를 세계적 수준의 혁신 창업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고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제1판교 부근 43만여 제곱미터, 1,400개의 4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3D 프린터와 드론, 인공지능 등 모두 11개 신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빅데이터와 AI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서 이곳으로 경기도로 판교로 오자라는 그러한 이 목표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는 또 이곳에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1판교와 함께 판교 혁신 클러스터로 묶어 스마트 기술의 핵심 기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